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을 살펴보는 15분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오뚜기에 미역을 납품하는 업체가 중국산 미역을 한국산으로 속여서 납품해왔다는 의혹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뚜기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오뚜기의 미역을 납품하는 업체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미역에 약품 처리를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식용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뚜기의 중국산 미역을 납품한 업체가 화학약품으로 미역을 처리했다. 오래전부터 업계에서는 나돌던 소문입니다. 흐물거리는 중국산 미역을 더 단단하고 통통하게 보이도록 약품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중국산 미역은 많이 크거든요. 그러면 염화살 충을 내면 굳어집니다. 일반 시장에 내놔도 중간상인들이 퍼져서 못 쓴다 해봅니다. 물에 담가보고는. MBC가 확보한 문건입니다. 납품업체가 지난 2019년 12월 12일 전남 영암에 있는 한 화학회사로부터 염화칼슘 1000kg을 58만 원에 샀습니다. 해경의 수사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무려 93톤의 염화칼슘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루 형태의 염화칼슘을 물에 녹인 뒤 중국산 미역을 씻어 건조 작업을 했고 오뚜기에 납품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입니다. MBC가 확보한 계좌 내역을 보면 지난 2011년 1억 원짜리 물량에 대해 납품업체는 2억 2천만 원을 업자에게 보낸 뒤 납품업체 간부가 개인 계좌로 6,7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이렇게 모은 비자금이 100억 원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납품업체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경쟁사의 허위 제보로 해경의 수사가 시작됐고 해경의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산 미역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면서 염화칼슘은 유해성이 없어 식품 세척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오뚜기는 사과문을 통해 납품업체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명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으나 고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오뚜기 미역에 대한 염화칼슘 처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해경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